오늘 이슈앤피플에서는 이의영 의원, 이명은 의원, 정상교 의원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의영 부의장님.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서 어떤 변화들을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국민들께서 가장 크게 느끼실 변화는 지방의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그 방법이 전에는 지방정부를 경유했다면 이제는 지방자치장을 경유하지 않고 주민이 지방의회에 직접 조례를 제안할 수 있게 되었고 청구 요건도 완화되었습니다. 자신의 의사가 정책 결정에 반영되고 있음을 체감하게 되면서 소극적인 감시자를 넘어 적극적인 참여자가 되는 것입니다. 네,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확대와 또 자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의 정책을 집행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요. 이번 개정을 통해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무는 우선 지역에 배분하는 사무 배분 원칙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자율성을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입법 예산 사무 등을 지원할 정책 지원 전문 인력을 도입함으로써 지방의회의 전문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계속해서 행정문화위원회 이명은 위원장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특히 소상공인도 그렇지만 충북의 문화 또 관광 산업이 큰 타격을 입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상황이 어떤가요? 본회 문화예술, 관광, 체육인 등 피해 실태를 보고받고 상황을 엄중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계는 사실상 파산 위기에 직면해 있고 예술 창작 활동이 멈춘 것은 물론 문화예술인들이 생계에도 위협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광산업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는 내년 본 예산에 문화예술인 실태조사 관련 예산을 의결하는 등 집행부와 협력하여 코로나19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충북도의회 사상 처음으로 비대면 온라인 예산 심의를 하셨다고요? 네, 최근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해 일부 예산 심의를 화상회의로 진행했습니다. 앞으로 코로나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 비대면 회의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또한 앞으로 충북도의회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고 앞서 나가는 의정활동을 펼치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이번에는 교육위원회 소식입니다. 충북 도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독도교육을 강화하는 내용의 조례가 제정됐다고 들었습니다. 정상교 의원님, 구체적으로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이번에 발의한 충청북도교육청 독도교육 강화 조례는 학생과 교직원의 독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영토주권 의식 함양을 위한 것인데요. 독도교육 강화를 위한 기본 계획을 매년 수립해 시행하고 10월 25일 독도의 날을 기념한 독도 교육 주간을 지정해 운영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네, 말씀 중에 독도 교육 주간을 지정해서 운영한다고 하셨는데요. 아무래도 다뤄야 할 내용들이 참 다양할 것 같은데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걸까요? 일본을 역사 왜곡에 대응하기 위해 학생과 시민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독도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운영하게 됩니다. 때문에 이번 조례는 독도교육 프로그램 연구개발, 독도교육 관련 교사 연구회 운영, 독도 관련 행사 개최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독도에 대한 지식을 단순히 암기하는 것에서 벗어나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독도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경험을 확산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오늘 세 분 말씀 감사합니다.